시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월 24일 금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태로웠던 시장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발표됐지만 예상을 밑도는 성적에 주가는 발목을 잡혔는데요. 대형주가 줄줄이 하락했고요. 연기금 마저 시장 외면하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40에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 기관의 매도에 5일선을 크게 밑돌며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죠.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와 설 연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 따른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신기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대장주 금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연기금이 대규모 매도에 나선 가운데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오늘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큰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신경 대표님, 오늘 하루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우선은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불안은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 나오고 또 기관 중심으로 했던 또 우리가 그동안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방어 역할을 해줬던 연기금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지금 호재성 재료로 떠오르고 있는 수급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 불안감은 지속이 되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6원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환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한국 증시, 한국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수급 악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실적 발표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어닝 쇼크 종목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예상치가 많이 떨어졌던 만큼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였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나왔는데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잠정 실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불안감은 크진 않았지만은 뭐 기아차, 삼성물산, 뭐 대림산업 같은 종목에 있어서는 연일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4분기가 실적 악화의 바닥이 아닌 약간은 영업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시작되는 시초전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역시나 지수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과 그리고 종목의 상승 흐름에 있어서는 대안 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많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업종, 모든 대안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상승 흐름 보인 것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제약 관련된 업종군들 뭐 여러 가지 뭐 줄기세포 관련된 테마라든가 아니면 M&A 관련된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나오고 또 개량 신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대안 투자 역할을 해주었고 네.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가와 관련된 그런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객과 화물과 관련된 운송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다는 것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은 아니지만은 약간은 투자 심리 수급적으로 불안했다 하지만 역시나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더라도 시장 대비 아웃퍼포먼스 업종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잘 보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병행하시면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설 연휴로 인해 시장 거래일은 3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 중에 또 FOMC 회의 결과도 전해지죠. 또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다음 주 역시 이러한 좀 불안한 장세가 지속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은 다음 주 월화수 같은 경우에는 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아무래도 목요일과 금요일장 휴장이기 때문에 네. 4일 동안의 휴장에 해외 증시의 이벤트가 상당히 많다는 거 당연히
당연히 확인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월요일과 그리고 화요일에 있어서는 약간 줄이시는 전략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수의 상승은 아니고 업황과 그리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투자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수출주 비중이 높은지, 그리고 수출주에 있어서도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따른 약간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시고, 그렇지 않은 뭐 내수업종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이라든가 업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홀딩하셔갖고 추석 연휴, 구정 연휴 이후를 공략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주 등 실적 개선 기대되는 업종들은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을까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와 CJ는 어제보다 추가적인 상승 나왔죠. AJ 렌터카가 43%고 CJ는 1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YES24 오늘 공영 부분 사이트가 다운되면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주가는 4.3% 급락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오늘 1.9%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더 있는데요. 롯데쇼핑이 이틀째 급락하면 결국 손절됐고요. TV홀딩스 여전히 매수가 도달하지 않으며 포트 편입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가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0.4% 오르며 3거래일째 플러스 행진인데요. 21.3%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성우전자가 주가 안정을 위해 1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죠. 오늘 5% 급등하며 8%까지 수익률 늘었습니다. 아쉽지만 소리바다와 미디어플렉스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디어플렉스 오늘 4% 급락하며 누적 손실이 9%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유진테크가 15.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삼천리자전거가 3.8% 급등하며 14%로 수익률 늘었습니다. 반면 모베이스는 오늘도 하락하며 3거래일째 약세죠. 0.2%로 수익률 줄었고요. 디스테 시스템이 오늘 7% 급락이 나왔습니다. 3%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나스미디어 오늘도 추가 상승했죠. 2.3% 오르며 2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CJ 헬로비전이 1% 오르며 11%로 수익률 늘어난 가운데 오늘 상신 브레이크가 2.4% 급락이 나왔습니다. 1.4%로 수익률이 줄었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와 팜스토리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팜스토리가 무려 10%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창봉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리아 FT가 어제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LG상사 오늘도 3만원 위에서 마감하며 매수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기현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호텔신라 오늘 5일선을 밑도는 하락이 나왔죠. 2%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태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FA 한 종목 담겨있는데요. 4.7%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포트에 한 종목 담겨있는데요. 심균 대표님, 호텔신라입니다. 일단 지난 어제까지는 잘 가다가 오늘 좀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5일선 밑돈 2% 좀 큰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왜 그랬던 건가요? 네, 우선 뭐 사실 그동안 거의 매수가 이상에서 움직였다가 오늘장 2.8%대 하락근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2%대 손실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장 호텔신라의 문제점으로 하락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네. 지수가 0.3%대 하락근을 보이면서 호텔신라가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시점
지수가 계속적으로 횡보이 약간 조정 양상 나오면서 그동안 추세적으로 강세 흐름 보였던 종목 위주로 단기적인 낙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의 시작이 아닌 약간은 단기적으로 시장과의 키 맞추기 과정 속에서 조금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거를 연속적으로 음봉이 비교적 크게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장 이 음봉 형태 이후에 얼마만큼 빠르게 매수가를 시작으로 해서 시초가 대비 강한 양봉 형태로 월요일장 마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손절가 74,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 여행객과 관련된 기대감은 1월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중국 춘제와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호텔신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내수주 국내 경기에 있어서 점유율이 확대되는 것이 성장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외 면세점과 관련된 새로운 신성장 동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 그리고 대체 상승의 흐름은 호텔신라 네.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조정실마다 매수가 증명 전략으로서 매매 전략 세우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도 거둘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장중에 이미 목표가를 터치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목표가가 79,000원 상대적으로 좀 짧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늘려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우선은 뭐 목표가 도달하신 분들 만약에 네. 파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매수 기회로도 활용 가능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네. 뭐 그렇지 않다, 지금 매수를 처음 하신다 하더라도 목표가는 그대로 79,000원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뭐 80,000원대 이상에 대한 목표가 설정도 가능하겠지만은 지수 대비해서 너무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 아무래도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65,000원대에서 80,000원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은 단기 과열, 단기 고평가에는 논란이 80,000원 선에서는 한번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인 79,000원대까지만 우선은 단기 목표가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은 79,000원에서 팔고 또 그 이하 내려왔을 때 또 사고, 이런 관점 속에서 단기 박스권에 대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짧은 기간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으로도 한번쯤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는 박스권 대응 전략으로 임해보자 목표가 79,000원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심결 대표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총 두 종목 들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고려아연입니다. 간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값이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자 고려아연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는데요. 오늘 1.6% 오르며 33만 1,000원에 종가 형성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메디톡스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471%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2주 전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지금은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는 오늘까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3% 하락한 16만 4천원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이 고려아연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고려아연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고려아연 사실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생각하시는데 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원자재 관련된 종목을 매수해보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 움직임이 나오면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약간은 자금적인 성격에 있어서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약간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원인이 근본적인 좀 이유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달러 강세에 대한 기조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때마다 그러한 부분이 미리 원자재 관련된 시장에서 좀 반영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이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나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지금 원자재 가격은 확실히 바닥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낙폭과대 인식이 빠르게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된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재차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비철금속과 관련된 여러 산업군들이 사실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점차적으로 누가 봐도 지금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 약간은 모두들 공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치가 만약에 상승세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고려 아이온 주가 이미 상승세는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글로벌 경기 회복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G2 국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회복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유럽 쪽에서의 경제 지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관련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추세가 2014년도 대세를 이룰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는 주가 확실하게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장 종가가 33만 1000원대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3만 5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드리면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35만 원대, 최근에 33만 원대가 계속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좀 저항 라인으로 강하게 좀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가격대인데 뭐 이 가격대만 한번 외국인 중심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35만 원대까지 목표가 설정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32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작년도 12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추세적인 완전히 상승 턴아웃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상대적으로 원자재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았지만은 그와 반대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관련된 시장군들에 대한 상승 기대감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은 다른 의미에서 미국 증시라든가 이러한 선진국 증시가 고평가 논란이 나올 때 해치 관련된 전략으로서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한 투자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만약에 걱정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점 해치 전략 및 리스크 관리에서도 상당히 유효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살아날 거란 기대감에 고려 아연 지그즈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두 번째 대장주 종목이 메디톡스입니다. 지난주였죠.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2주째 현재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으로 봐도 음봉 두 개가 그려졌더라고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 궁금한데요. 네, 우선 뭐 메디톡스는 뭐 네. 사실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언급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네. 이유는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층이 상당히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고 새로운 수요층도 창출이 되지만은 이미 한번 사용한 수요층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메디톡스에 대한 제품 판매량은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장 적으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연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 내수 종목이 아닌 확실하게 해외 수출 종목으로 메디톡스가 변모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1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고점 형성 이후에 약간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대체 상승 아직까지 는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 증시 흐름을 봤을 때 테마주들 약간은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러한 테마도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된 테마 그 중에서도 이 피부 미용을 비롯한 관련된 제품군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산업군들이 올해도 성장 흐름을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산업적으로나 업종적으로나 그리고 기업적으로나 한 번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포트에 없으시다라고 한다면은 꼭 포트에 편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7만 5천 원 부분에서 매수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에 대한 효과는 기대가 크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이 좀 꺾이는 모습 보였지만은 현재 20일선과 60일선에서 강하게 좀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 정별에 대한 형태가 약간 망가지긴 하였지만 다시 한번 정별에 대한 형태를 재차적으로 찾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설정 19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1월달에 세웠던 신고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목표가 19만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6만원에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에 대한 확실한 지지라인이 형성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는 아직까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시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단기 낙폭가대가는 반등강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톡스까지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심경 대표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장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서 내일장 대장주 신청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상담 꼭 받고 싶다면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153-2611번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심윤 대표님의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코스닥의 소프트웨어 관련주이죠. 나흘째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태블릿 PC를 통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어제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0.2% 오르며 강포화합에 마감했습니다. 자, 월요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 들고 오셨는데 월요일장 급등 가능할까요? 네, 우선 뭐 충분히 가능할 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 종목에 대한 영업 환경 그리고 네. 시장의 환경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스마트폰에 있어서 모바일 오피스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스마트폰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재생 능력 그리고 그와 관련된 편집 능력이 상당히 PC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오피스 기능에 있어서는 사실 스마트폰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태블릿 PC 시장이 분명하게 그리고 강하게 도래한다라고 한다면은 PC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기 시장이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하드웨어 관련된 업체군들 삼성전자, LG전자 사실 상당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이유 그 이유는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완제품 관련된 업체군들에 대한 경쟁은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다양한 납품처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해서 매개세가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신정부 들어서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바로 업종이 대표적으로 뭐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도 있겠지만은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앞으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강한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휘어잡을 수 있다라는 정부 정책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스처를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최대 경쟁력 부각될 수 있는 한글과 컴퓨터 앞으로도 대세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해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은 23,500원 아래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크게 부담은 없다라는 거 이 종목의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9월 달부터 급등 이후에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조정 양상은 받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현재 시점 20일선을 크게 이탈했을 경우에도 강하게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완전히 꺾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고 LG전자에 대한 납품 계약도 나왔기 때문에 뭐 이슈적으로나 테마적으로나 그리고 성장적으로나 23,5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불기둥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욕심내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25,500원대까지 뭐 구정 연휴 바로 전날이라든가 혹은 구정 연휴 이후에 바로 좀 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5에서 한 7거래일 정도의 홀딩 전략을 갖고 투자하신 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기대 수익률이 높게 형성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손주가 21,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세적인 상승세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매수가 23,500원 아래에서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근화제약을 22,750원에 네. 30% 매집했는데 아, 네. 매집하고서부터 계속 내려오네요. 아,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 아, 예.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 좀 가로 좀 많이 빠지길래 네. 좀 들어갔지만 네. 그 장대 양봉 나온 그 다음 날 바로 매수하셨나 봐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도 예.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우선은 제약 관련된 업종군을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은 대형주가 아닌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근화제약에 대한 뭐 제품군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점을 상당히 믿고 혹은 약간은 뭐 어떠한 점에 있어서 좀 매력을 느끼셔갖고 매수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런 건 잘 모르고 네. 요합전에 하면 많이 폭락하길래 그래서 좀 빠지길래 좀 저가로 좀 들어가 봤지만도. 아, 네. 펀더멘탈, 예.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보다는 그냥 주식이 많이 그러니까 빠지니까. 제약주가, 네. 예, 제약주라는 건 말지 뭐 잘 모릅니다. 네. 네, 예, 우선은 그럼 아마 이제 22,000원대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26,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가면서 좀 이제는 완전히 좀 턴어라운드 주가가 대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셨는데 또 많이 떨어지니까 매수하신 걸로 보이는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업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업체군들에 대한 뭐 인수 뭐 여러 가지 좀 제품에 대한 뭐 인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의 원인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인데 이 종목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조금 나빠지고 있다는 거. 사실 2010년도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약간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들어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되는 모습 보였다는 거 약간은 좀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에 대한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면서 주가 양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 약간은 추세적으로 작년도 7월달부터 대체 상승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나 적은 거래량 속에서 상승세 보였기 때문에 불안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근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가 변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종목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제약업종을 만약에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손절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일 지금 시점 누가 살려고 하는 그 모습보다는 누가 팔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2012년도에 약간은 그때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보였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가 약간은 번갈아 가면서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매도 거래량만 연장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뭐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영이 대한 부분을 언급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주가 차트 흐름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알 수 없는 약간은 개별 종목의 악재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불안하시고 또 약간은 손실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자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19,250원대 종가 형성되었는데 20,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18,500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락폭의 끝이 어딘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손절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답변 좀 도움 되셨습니까? 예, 예. 네, 손절가가 18,500원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다음에 좀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힘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두산 엔진이요. 두산 엔진이요? 매수가가 12,500원이고 비중 20%요. 아유, 우리 시청자님도 또 손실이 많으시네요. 예. 지금 얼마 종가가? 예, 추가 매수해서 이 가격이에요. 네? 추가 매수해서? 예.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8,190원이었으니까 손실이 정말 많이 크신데 다행인 점은 좀 비중이 그래도 20%라는 점일 텐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말씀 나눠봐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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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두산 엔진을 사셔갖고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두산 엔진 사셨던 이유가 혹시 조선업종을 보고 이 두산 엔진을 고르신 건가요? 아니, 그 전에요. 네. 2012년대부터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번에 11,000원대께 가깝게 올 때 팔려다가, 좀, 팔고 다시 살려다가 그냥 계속 끌고 가면 좀 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담했을 때. 네. 근데 다시 또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네, 우선은 사실 비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결론적으로는 두산 엔진 제 개인적으로 홀딩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과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업종 상당히 주가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기나긴 불황의 끝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 매수 기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가 상승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왜 이 종목을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면 조선업종과 연관성이 있어서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바로 최근에 이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박용 엔진 관련된 친환경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닌 테마성 재료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거 올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서울 반도체를 비롯한 LED 관련된 업종군들이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친환경 기업으로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속에서 대세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뿐 친환경 이슈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세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 이유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엔진의 하락폭이 커졌던 이유 바로 두산 그룹주라는 이유에서도 많이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뭐 동부구이를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지주회사 관련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두산 그룹 같은 경우에도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우려했던 뭐 보다는 지금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중공업이라든가 두산 인프라코어에 같은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 여파도 두산 엔지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8,100원에서 지금 손절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라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11,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11,000원이라고 한다면 작년도 10월달 고점이기 때문에 약간은 막연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턴 어라운드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작년도 9월달처럼 급반등만 나와주고 매수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준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손실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긍정적인 답변 들어봤어요. 네. 네. 11,000원까지. 네. 올 6월까지도 저는 보유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6월까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1차적인 목표가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네. 그 더 높은 가격대를 말씀드리기엔 약간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네. 조선업종 그리고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관련된 업종군들이 먼저 얼마만큼 상승해주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달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시는 것보다는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시고 우선은 손실률을 최소한 줄이신다는 전략으로서만 투자 전략을 임해주시고
주시고 손실률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업종에 대한 변화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재차적으로 홀딩하실지 아니면은 손절이라든가 아니면 원금 대비해서 그냥 자르실지 그때 결정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3개월 정도 홀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장주 저희 팀으로 연락 주시면 네.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SK 하이닉스가 들어왔는데, 5177님의 종목입니다. 일단 이분께서는 SK 하이닉스 관심 있는데, 다음 월요일날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심경 대표님, SK 하이닉스 월요일날 매수 가능할까요? 오늘 조금 반등 나왔거든요. 네, 사실 SK 하이닉스 뭐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좀 매수를 단계 적으로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한 달여 만에 매매 전략이 바뀌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된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은 낮아지고 있다는 거 시장에서 아시겠지만은 갤럭시 S5와 관련된 스마트폰과 관련된 제품군들이 조금씩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매개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흐름 속에서 혹은 횡보 움직임 보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로 쏠렸던 단기 수급이 약간 분산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4분기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줬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은 쉬어갈 수 있다는 측면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급적인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수급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기관이 매수 전환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팔 때 이 한 종목만으로도 1,000억대 넘는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되었고 보통은 500억 원 안팎의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매물에서 나올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SK 하이닉스 큰 폭의 상승세는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IT 업종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추세적인 신고가 종목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아닌 약간 낙폭과대 그동안 추세적으로 하락세 보였던 종목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쏠릴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네.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다른 업종과 종목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조금 더 한 번 더 관망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답변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인터로조가 들어왔습니다. 0326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2만 300원, 비중이 20%인데 오늘도 무려 3% 이상 급등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던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우선은 뭐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보다는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큰 폭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초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 뭐 인터로조가 되었든 비옥스가 되었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앞서 여러 가지 섹터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한 수요 창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본격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은퇴 자산군들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었던 이러한 소비
취약계층들이 어느 정도 돈을 푼다라고 한다면은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군주 쪽으로 돈을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21,300원대 오늘장 종가 형성되었는데 네. 신고가 내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단기 목표가 23,000원대까지 신고가 내리는 지속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만약에 이 업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수라도 이들 관련된 업종군들은 꼭 5%에서 10% 정도는 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네. 구성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테리어즈 목표가는 23,000원이었고요. 아직 보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분할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일양약품이요. 네, 일양약품이요. 예, 예.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3200원에. 3200원에? 네, 50%요. 3200원의 비중이 50%요. 네. 예, 최근 뭐 제약도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거 8월 달에 샀어요, 작년에. 작년 8월 달에요? 예. 네. 그랬는데. 네. 매수가까지 한번 왔는데. 신약도 발견하고 백신도 하고 해서 네. 조금 기다려보자 하고 했는데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네, 23,0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잘 네, 버티셨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네. 할 수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데 네. 어떻게 됐는지 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상담 네. 잘 들어봐 주세요. 예, 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심견 대표님, 일양약품이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높습니다. 3200원대라고 하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 바로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일동제약을 만약에 좀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비슷한 이름이지만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약간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박스권에 갇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앞서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의약품 관련된 테마주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강했는데 뭐 파루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급등 양상 보였다. 독감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약간은 투자적인 그리고 투기적인 자금들이 좀 쏠리면서 급등 양상 보였는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약간 소외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임상실험과 관련된 뉴스 모멘텀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배제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크게 기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수가 있는 것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 2에서 3%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크진 않지만은 꾸준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30억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조정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영업이익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사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제품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형 제약사 특히나 뭐 동아제약이라든가 이러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있으면서 그와 관련된 수요층이 주가를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는데 일양약품까지는 아직은 그런 제품군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기능성 제약과 관련된 신약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그러한 제품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제품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요 창출이 가능한 제품군들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약간 상승 추세는 더딜 수는 있겠지만은 네.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26,400원대 오늘 종가 형성되었는데 1차적인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이 종목은 3만원대까지 돌파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8,000원대까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네. 대한 영업 환경 및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품군들의 판매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신 이후에 2차적인 목표가 3만원으로 갈지 아니면 약간 분할매도 할지 그때 결정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양약품 1차 목표가였죠. 28,000원까지 온다면 그때쯤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두 분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첫 번째 분은요, 3832님이신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139,000원, 비중 10%이시고요. 두 번째 다음 분은 5668님의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142,000원, 비중이 20%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좀 손실폭에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전망, 손절가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두 분 다 전략이 같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사실 각계 좀 말씀을 드리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왜 하락을 하고 있냐? 사실 네. 정유화학 관련된 업종군들이 지금 영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가가 급등 양상 보이는 것도 부담 요인일 수가 있는데 유가가 또 하락할 때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정유 업종에 대한 불안감은 바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군들이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SK 그룹 내에서도 사실 SK 이노베이션 상당히 비중이 크고 핵심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업적인 위치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약간은 전이가 되면서 SK 그룹 내에서도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약간은 악재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S5일 같은 경우에도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SK 이노베이션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단순히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아닌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 추세적인 하락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기 약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유가 같은 경우는 앞서 원자재 관련된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단기 급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 유가가 오히려 하락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정치적인 혼란이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손절보다는 우선은 대형주 중심의 장세 흐름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14만 원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보다는 지수의 상승에 약간 편승하는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이노베이션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GS건설 들어갔습니다. 일단 오늘 8% 이상 급락이 나온 종목인데 7789님께서는 34,550원에 40% 오늘 바로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손절을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할까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GS건설 오늘 급락이 나온 원인도 좀 궁금하고요. 이번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뭐 GS건설 같은 네. 경우에는 왜 급락이 나왔냐? 실적 속후입니다. 아무래도 네. 건설업계에 있어서 금도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악재 리스크도 나왔고, 사실 작년도 이맘때 같은 경우에 GS건설 상당히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 그러한 부분이 약간은 GS건설의 오늘장 8.2% 급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 그 이후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수준 모멘텀이 나오면서 네. 건설 관련된 업종군들, 국내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안 좋지만은 다시 한번 중동발 호재성 재료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했던 것이 오히려 어닝 시즌에 있어서는 악재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업종,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비중적인 측면 15%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은 호딩 전략이고, 15% 이상이라고 하신다면은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10%에서 15%의 비중으로서만 약간은 비중 조절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단기 목표가 34,5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손절보다는 지금 시점 낙폭가에 따른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만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